자, 이번에는 황건의 난이로군요. 재단의 사수에 기적을 일으켜라. 굴에서는 안 된다. 보기에서는 안 된다. 황천의 세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안 돼! 바위를 떨어뜨려 진군을 방해해라! 천궁 장군, 나에게 맡겨주시오. 송경군은 즉시 재단으로 향해라. 네, 여기서는 이제 재단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쟤네들이 다 아군이 되죠. 황건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대체 쟤네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시나리오 내용을 어쩌다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소리에 귀를 손경과 기울이겠다. 조조를 아군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부려먹죠. 눈 떠라! 오, 진짜 빠르게 되네? 어허. 좋은 황천 세상을 떠올려라! 모두 황천 세상을 이끌어가자. 조조군은 즉시 재단으로 향해라! 네, 지금 하는 일은 최고 난이도를 안 죽고 몇 판이나 깰 수 있느냐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 힘은 황건을 위해서 써야 한다. 자, 적들이 올라오기 전에 얼른 제거를 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살아남아야겠죠. 야, 역시 다섯 칸짜리가 되니까 난이도가 한 대 맞았는데 저렇게 달래. 아까 세 칸짜리는 안 저랬는데. 역시 난이도별 차이가 데미지가 네, 차이가 엄청난 것 같죠. 다른 것보다도 일단 데미지. 어휴, 얘네들 계속 올라오는데? 오, 아군 됐어, 아군 됐어. 황천 세상을 떠올려라. 너의 패도 황천과 함께한다. 패도와 황천의 조합이다니, 이 무슨 혼종이란 말인가?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여기는 수비다. 저쪽으로 오거라! 자, 후방 경제용 4차지. 근데 뒤에 아무도 안 다가오네요. 야! 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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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주주니? 야, 이게 데미지 봐. 사실 제 이번 이벤트의 최고의 변수는 제가 현무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언제 훅 갈지 모릅니다. 현무갑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채 무장이 얼마나 회복을 잘 시켜주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미치지 못하는가? 적장을 잡았다! 하늘이여, 나에게 간정을 쫓아버릴 힘을! 놈들은 그냥 뭐 황현병이 맨날 뭐 패시브 스킬이야. 아예 잠깐만, 여기서 그냥 하진 잡으면 끝나지 않나? 동상 보기 전에 그냥 하진을 잡아야지. 한나리시여, 우리에게 장천을 접으실 힘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하진 죽이면 바로 또 동상 나오는구나. 결국
위해 나는 싸울 것이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적진의 기습을 가한다. 어떻게든 등짝에 적들이 없게 만들어서. 형제와 함께 적장을 잡았다. 오이씨, 장각이 털리겠는데 뜬금없이? 도원의 꽃은 저버렸는가? 바로 그냥 저를 본진으로 가고 싶지만 장각님이 지금 위험하신 것 같아서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아유, 손찬이 형도 좀 센 것 같아. 여기서는 백마장사 손찬이 형. 진짜 그 용기는 인정하지. 천이의 등을 져서는 안 된다. 자중하라. 나의 무예가 미치지 못하는가. 적장을 잡았다. 각성 먹고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저기에 와 있는 황보숙만 잡으면 아군 본진은 안심하고 네, 내버려 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난 그냥 이제 동탁하고 하진만 잡으면 끝이 난다는 거고. 마무리를 하겠소이다. 오, 만두. 자, 황보숭 잡고! 그래 그래 떨어져. 야 이 자식, 의외로 사기가 높은 녀석이었군. 이 양반은 개인적으로 마사토끼의 그 삼국지 가부전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는데. 하긴 그거 말고는 황보숭을 갖다가 멋지게 그려준 작품 자체가 그냥 아예 없었죠. 기껏 해봤자 맨날 9세대의 높으신 분 1정도로 나왔던게 황부승이었으니까. 속인들아, 진 이겨주겠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바위를 떨구고 있는 장만성입니다. 네, 저런 녀석이 한건당의 장수입니다. 아, 정말 그냥 답이 안나오는군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저거 바위 떨구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어? 취미가 뭐 바위 떨어뜨리기세요? 어? 이 시대의 테트리스는 그런 거인가? 그럼 이제 하진을 잡으러 가도록 하죠. 와우, 근처에 그냥 오히려 우리가 토벌군을 갖다가 포위를 해버렸네. 잠깐만, 이거 보급 거점 아니야? 보급 거점 안에는 언제나 만두가 있지. 하, 이 보급 거점이 만약에 아군 거점이었다면 화타고를 준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 하지만 전설 따위는 믿을 수가 없죠. 뭐야, 제일 첫 번째 항아리가 있었네. 사교도의 집단 따위 몰살시켜라! 탁사마 등장! 이것이 하늘의 뜻! 지금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찬바람! 그 염분! 하늘을 대신해 멸해주마! 군수를 알아라!
오 깜짝이야. 지금 하진이 못 쓴 줄 알았는데 뒤에 황계가 쓴 거였어. 미니맵을 잘 보고 진작에 아무도 없도록 잘 컨트롤을 해야지 오래 사는 비결이겠죠. 그리고 항상 무쌍 게이지는 가지고 있고. 자, 등짝에 누가 안 오지? 있구나, 등짝에. 어, 내 등짝. 이런 어이없는 최후 적장을 잡았다. 내 뒤에 서지 마라. 무섭다. 실력이 늘었구나. 어 잠깐만! 야, 야 저거! 폭탄 아니야? 폭탄 같은데? 그냥 쓰자! 그냥 쓰자! 아유 왜 이렇게 지금 뒤에서 날 귀찮게 하니? 하진 진짜 몸빵봐. 죽을 생각을 안하네. 저런 애들은 정말 그냥 응속성 같은게 답인데. 나의 무예가 적장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탁이 남았군요. 어차피 진남문서를 안껴도 제가 각성이라든가 그런걸 활용을 해서 중요할 때는 항상 진무쌍나무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죠. 어 여기도 보급 거점 아니야. 아 그래 보급 거점에는 언제나 신비한 만두 하나가 있지. 좋아 좋아 만두를 먹었어. 올라가는 김에 100명 정도 잡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웬만해선 미리 각성 하나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상자 안에 있으려나? 얘 누구야? 내게 거역하는 몽텅이가! 동생님 말씀 참 구수하죠. 어? 오우! 야, 근데 이렇게 많으면 이거 존으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괜히 4차지 치려다가 내가 죽겠어. 무쌍 게이지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한 이 정도 모였으면 치다 보면 보이겠지. 기회는 지금이다. 공세로 전환하라. 역시 진공서의 위험이란. 오, 호이 잘 싸운다. 호이 잘 싸워. 잘 싸운다 호이야. 아, 역시 일반 잡병들을 좀 자꾸 어쩌던가 해야지. 근처에 잡장수들도 좀 잡고. 저거 뭐야? 환영병 제 거죠? 우리 편 거죠?
아, 아까 환영병한테 정말 너무 대였어. 아우, 뭐야 이거. 오, 옥새! 수지가 용님이 사라져간다. 저쯤 돌면 어지럽겠다. 어지럽겠어.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였습니다. 다섯 개 클리어. 서서히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군요. 새로운 호위